절편입니다. 절편이 갈색 설탕 살짝으로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으로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지요. 맛있게 드세요. 떡은 구운 즉시 드셔야 딱딱하지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노릇노릇 커피나 우리 차와 함께 맛있게 드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무, 호박, 두부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가 끓고 있습니다. 콩나물, 마늘, 버섯 등등 야채 듬뿍으로 더욱 맛있게 드세요. 고추와 고춧가루는 선택입니다. 배대에 고차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배에 대추, 곶감은 씨를 빼고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달콤한 맛으로 떡과 함께 드셔보세요. 정말 달콤하고 몸에 좋은 배대 고차입니다. 맛있게 잘 우러나게 끓여 드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노란 홍고물 마음에 듭니다. 사장님 아주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안경이 참 예쁘고 선글라스 예쁘지요? 안경도 정말 다양하고
뭐라 그러죠, 사장님, 이거? 렌즈, 렌즈 증명서? 증명서도 있고요. 저기 선글라스, 보랏빛, 분홍 눈치 참 예쁘네요. 이렇게는 지금 차들이 많이 있네요. 꽃도 있고요. 그리고 안경 맞춘 모던 안경 사장님 되십니다. 현금으로 하니까 많이 저렴하게 무척 예쁘게 감사합니다. 자, 모던 안경은 사장님의 특별하신 경력으로 정말 안경이 잘 나왔습니다. 제가 맞춘 안경점 내부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손님과 대화 중이시고요. 쭉 한 번만 볼게요. 바깥에 짠. 그리고 아래는 사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괜찮아, 골프. 아빠 먹어. 잘 지냈어? 우리 순이 잘 지냈어? 응? 순이야, 자동차 가는 볼게. 자동차 소리. 순이 때 잘 지냈어? 먹고 싶어 먹어. 우리 순이 먹고 싶어 먹어. 괜찮아, 자동차 소리.
하나 더 얹어볼게.